자, 여덟 번째 문단 했습니다. 8쪽인가요? 그렇죠. 8쪽 밑에 그렇죠. 그 다음은 아홉 번째 문단. 그거는 9쪽 맨 상단에 있죠. 9쪽 여러분 텍스트에. 네. 아홉 번째 문단. 네, 읽어보세요. 느낌의 본질적인 새로움은 그 주체적 형식에 속하는 것이다. 최초의 여건, 그리고 객체적 여건인 결합체조차도 다른 주체에 속한 다른 느낌에 제공된 것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체적 형식은 직접적인 새로움이다. 그것은 그 주체가 객체적 여건을 느끼는 방식이다. 이 주체적 형식을 그 합생의 새로움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체적 형식은 그 직접적 현재의 직접성 속에 쌓여있다. 주체적 형식은 새로운 개별적 사실에 독특하게 진입한 새로운 형식으로서 그 여건과의 특이한 방식의 융합을 소환한다. 생성에 있어서 주체적 형식은 현실 세계로부터 선택된 여건과 만난다. 네, 여러분. 주체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될 거냐면 그 여건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으로, 애착의 대상으로, 또는 중요한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뭐 사랑스러운 것으로, 역겨운 것으로 등등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때 그 주체가 하는 평가의 요소, 그거는 그 주체에서 비로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것이라고 보세요. 근데 새롭지 않은 건 뭐야? 새롭지 않은 건 뭐냐? 그거는 여건 그 자체, 최초의 여건, 객체 여건, 그건 밖에 있는 거란 말이죠. 다른 놈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그걸 파악할 것인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건 각자 고유한 주체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새로운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노벨티하다. 그건 객체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 주체가 경험하면서 비로소 덧붙인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직접적 현재에 속한다는 겁니다. 지금 받아들인 느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직접적 현재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써요. 직접 지금 경험 의식도 아닐 거야. 느끼는 가운데서 그 느낌의 동작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주체적 형식에 의해서 그 의미의 뭐 존재의 생성은 과거의 생성과 구별되고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새롭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건다 갖출 수 있는데 요거 즉 파악의 방식만은 각자 특이한 것들이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각자 새로운 것으로 탄생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비록 그 여건, 데이터는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같은 방 안에 비슷한 물리적 환경 속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주변에 주어진 다양한 여건들을 나름대로 그걸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다르게, 각기 고유하게. 그러니까 여건은 비슷하지만 경험은 똑같지 않다. 그걸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노벨티라고. 자, 거기서 설명 안된 부분 있으면 포토존을 할게요. 여기서 또 인과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봤는데 인과 작동하고 있죠. 인과 네,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 다른 방식에 인과가 두 번이 갈려 있어요. 갈려 있는데 아까도 했지만 인과가 일정 부분 나의 현재를 결정해요. 내 과거가. 그러니까 아까 오시다가 뭐 이제 뭡니까 이제 소개한 저기 소화전 안 되는 걸막 혹시 잡수고 점심시간에 먹고 오신 분은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거북할 수 있어요. 그건 인과적 느낌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은 음식과 위와 뭐 소화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나에게 부작용으로 지금 현재의 느낌, 내 내장의 느낌에 어떤 불쾌감을 줄수 있어요. 그건 인과적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갑자기 뭐 그것 때문에 뭐 여기서 강의 못 듣고 집으로 쫓아가고 뭐 약국을 조사해서 약을 사 먹고 그러지까지는 안 하죠. 그만큼 내가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과거가 나를 결정하고 있지만
현재의 내가 또한 나를 지금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과거의 인과적 산물인 동시에 나의 현재의 주체 결정의 산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알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결정한다 해도 만약 거북한 어떤 음식을 먹었다면 그 거북한 느낌이 없진 않을 거예요. 없어진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인과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인과의 영향 플러스 주체 결단. 이 양자의 결합으로 현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저마다 다 다르게 경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구분된 어떤 개체에 대해서도.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인간 종이 공통으로 느끼는 뭐 공통으로 이거 같다, 뭐 어둡다 그런 건 다 공통으로 느끼잖아요. 예, 부분적으로 수 있죠. 예술 작품 다도 이거 아름답고.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아, 다르다는 건 설명이 되는데, 같다는 건 어떻게 설명이 되냐? 같다는 거. 다르다는 건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아, 그건, 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결합체가, 아, 우리의 흠은 뭐, DNA까지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 형상으로 결합체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그 종이 따로 딱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는 본질이.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형식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마 못 갈 것 같은데 이제 뭐 한정 특성이라고 해요. 한정 특성. 이건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인간이라고 한 종이 가지는 인간 종의 어떤 특성. 요거는 미리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인간 개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하는 어떤 형식적 특성이에요. 공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걸 왜 공유하느냐? 이걸 공유해야 그 하나하나의 우리 같은 인간들이 생존에 유리해요. 그 특성을 유리해서 나가야 생존에 유리한 말이에요. 그걸 보면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역시 인간이었고, 오늘도 갑자기 강아지가 아니고 인간으로 계속 남아서 이 인간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내가 그래야 나의 뭡니까? 그 존속과 만족을 위해서 훨씬 유리하다 이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인간이 보여 노력하는가 하든 그게 나의 그 뭐죠? 그 존속에 유리하고 내 생존하는 데 유리하고 그다음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말이 되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설명하니까 지금 여러분 저기 저 우리도 한가면 서울 얘기하는 그다음에 저기 노숙자 있죠? 노숙자. 그거를 혹시 거기로 가고 싶은 생각 혹시 한번 적 있으세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역사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있죠, 있죠. 그래요, 역사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 현실 좌절이 오면, 엄청난 좌절이 오면, 내가 또 도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한강물일까? 서울밭일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가상이지만 뒤로. 아, 그럴 때는 죽겠다. 그럴 때 나는 그러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난 그래도 그걸로 갈 거야. 그래서 난 살아남을 거야. 한강물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나의 생존과 나의 그 뭡니까? 만족 깊이가 어느 쪽이 더 큰가? 그걸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결국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떤 특성을 내가 유지할 건가? 아까 그걸 과감히 포기하고 그냥 자연 속으로 내가 사라질 건가? 이거 선택적 결정이죠.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살아남는 쪽을 택하죠. 소수 사람들이 도태돼서 자연으로 가는 거고. 자살한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뭐 없진 않지만 자살보다는 살아남는 쪽을 택하죠. 그만큼 그거는 그쪽이 인간 종이 갖고 있는 공통 특성에 비춰볼 때 만족의 양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말 있잖아요. 뭐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낫다가 뭐겠어요? 다 만족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종의 그 공통 특성이 그렇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통 특성에서 보다 만족스러운 쪽으로 기여하는 게 어떤 것일까 찾아보면 그때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향기를 더 좋아하고 아름다운 걸 더 좋아하고 그러시나 봐요.
인간의 공통성의 이유는 자기 만족감을 높여주는 게 뭘까는데 유사하다. 똑같은 아닐 것다고 그죠? 대체로 인간이라는 종의 대개 종적 존재들에게 만족을 더 주는 게 어떤 것일까? 보면 대체로 이 차이되죠. 다 같진 않지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물론 그건 이상인 건 강의가 그런 줄 아는 건 아닌데 내 해석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마 가지 못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 이 얘기까지는 아무튼 뭐 질문이 나와서 간단히 해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떤 그 유전적인 어떤 종의 특성이지 지금 어떤 그 현상을 보고 느끼는 느낌은 뭐 대체적으로 사람이랑 이제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느낌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어떻게 아니 다 오히려 지금 문제는 또 어떤 뭐 다른 각자 다른 사람인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각자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다른 존재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해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될까? 친구가 똑같을 것 같아. 사람하고 나하고는 성장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지금 사는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친구가 똑같아. 왜 그럴까? 이게 지금 문제인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인간 종이 어떤 취미를 가질 때 더 만족스러운가? 그래서 일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있으시죠? 저는 낚시 안 잘합니다만 낚시하는 사람들 그 출신 배경, 교육 수준 무슨 뭐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낚시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낚시라고 하는 그 행위가 인간 종이라고 하는 공통성이 자기를 구현하는데 어떤 일정 부분 가치를 갖고 기능을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 여기 DNA나 이런 것까지는 이 사람을 구별하진 않아요. 인간은 넥서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현재 계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얘기해요. 넥서스는 결합체라고 합니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합체고 여러분도 결합체고 이것도 결합체예요. 이런 것 중에 특정한 특성 어떤 집합 성격의 집합 어떤 성격 특성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적 특성이라고 부르고 이런 집합을 한적 특수로 갖는 넥서스를 사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흔히 실체라고 불러왔던 것들 책상도 사회고 이것도 사회고 여러분 한 사람은 사회입니다. 소사이어티입니다. 다양한 구성원을 가지고서 구성된 존재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 스타빌리티가 있는 존재 이런 것들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란 말은 독특하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거시적 사물 존재들은 다 하나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는 한정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 속에서 이름들이 어떤 특성의 집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 이렇게 앞에 놈이 A라는 걸 하면 이름도 A 이렇게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B 이렇게 반복하고 있고 이거 C 이렇게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이놈의 특성은 A, B, C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특성. 그래서 이런 걸 종적 특성이라고 부르고 우리 여기서 말하자면 또는 한적 특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특성을 갖는 존재를 사회라 부르고 사회 속에는 인간, 강아지, 온갖 돌멩이, 소나무, 달, 해, 우주, 심지어 우주 자체가 하나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중충구죠. 아주 작은 입자적 사회로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우주 자체가 하나의 사회고 사회 속에 사회가 있고 같은 사회 속에 여러 사회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있어요. 구조가. 중충구조와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체 하나 사회, 우주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떤 질서를 묶은 거였죠. 어떤 질서가 있죠.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일반적인 질서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한정 특성에 속합니다. 한정 특성에. 인간도 인간만의 한정 특성이 있죠. 강아지와 구별되는. 그래서 이건 인간의 한정 특성. 또 강아지는 강아지의 한정 특성이 있는 거고. 또 이 펜과 나는
아, 그것도 같은 사회이지만 다르죠. 이름이 이름의 헬프스에 있고 나는 나의 헬프스에 있어요. 이름은 반복성이 훨씬 뛰어나고 나는 일탈사, 벗어나는 측면이 훨씬 강해요.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서 과거에서 멀어지는 거죠. 과거에서 벗어나고 자는 욕구가 강해요. 인간. 그래서 창조적인 거예요. 이놈은 과거의 조건에 꽉 매여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건 변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도 끊임없이 자기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에서. 그래서 사실은 변해갑니다. 근데 인간이나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는 훨씬 더 그 결단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변해가요. 그 같은 것과 예. 다른 것을 DNA 분석하면은 그 같은 부분이 얼마나 많고 다른 부분이 얼마나 된다는 게 계산이 됩니까? 아니, 전공이 아니신데 그런 거 연구할 때 DNA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뭐 DNA라는 것도 여기 이런 것 속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물론 이런 한 대 특성이 한 부분으로 들어올 수 DNA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고. 약간 그 인간을 인간이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특성들의 집합 이걸 한절 특성이라 부릅니다. 그게 뭐 DNA가 될까 아니면 그밖에 어떤 단종적 특성이 될까 간에 그런 걸 일단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 집합 전체를 한절 특성이라 보는데 그 한절 특성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걸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해가지고 몇십만 년 동안 이렇게 진화해왔죠. 그래서 조금씩 변해왔죠. 그것처럼 현재 특성도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걸로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아니, 이 우주에 불변하는 건 없습니다. 어디, 불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죠. 재행무상. 상은 없다, 그죠. 없다. 모든 움직임이 있을 뿐이지, 그 변화 밑바닥에 무슨 항상적인 것, 그런 건 없다. 불변하는 것, 영원한 그런 건 없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것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착각이다. 그건 가상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노벨티라는 말을 했어요. 주체 그 노벨티, 새로움에 해당하는 것. 새로운 노벨티. 새로운 것, 새로움. 요거에 해당하는 것은 주체적 형식이다. 왜냐하면 객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주어진 것, 그래서 이건 고정된 거란 말이죠. 과거에 완결되어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존재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수 있고 여기도 주어질 수 있죠. 근데 각자 이걸 받으려는 방식에서 달라질 수 있다. 방식에서.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게 출현하고 여기서 새로운 게 출현한다는 거죠. 주체 형식을 통해서. 비록 여건은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움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또 할 얘기 있어요? 그 다음 10. 좀 해봐요. 느낌은 그 성립 과정에 의해 발생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수의 최초 여건들을 복합적인 객체적 여건으로 만드는 여러 부정적 파악이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주체적 형식이 생겨나 느낌의 방식으로서 느낌 속에 들어간다. 느낌이 느끼는 방식은 그 느낌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표현한다. 그것은 그 느낌을 유발한 목적이라든지 느낌이 만났던 장애물이라든지 또는 주체의 독창적 결단에 의해 해소된 미결정성을 표현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느낌의 주체 형식이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주체 형식이 어떻게 해서 그 선정되고
작동하게 되는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주체식이. 그러니까, 여권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체 쪽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체가 결단을 통해서 취하게 되는 어떤 방식이죠. 어떻게 내가 저걸 내 것으로 삼을 것인가. 그때 이 주체 형식에 개입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개입하는 요소가, 여기서 말하면 부정적 파악. 그러니까 내가 거부했던 것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거부했는가 하는 것이 내가 받아들이는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경험, 우리가 경험을, 그, 직관적 경험을 사례로 들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죠. 그런데, 부정적 파악의 가장 그, 저기 뭡니까, 그, 이해가 쉬운 사례, 단순한 사례는 우리가 빛을 본다고 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은 못 보고 있다. 그죠? 그걸 부정하고 있다.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적외선과 자외선을 못 보는 가운데 우리가 뭘 얻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육과의 색채 내부의 색채를 훨씬 더 생생하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색이 쫙 펴졌으면 어떤 게 이게 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인간에게 중요한 것만 아주 선별적으로 내가 아주 확연하게 받아주신 토대를 거부하는 게, 거부하는 데서 뭡니까? 얻고 있다는 거죠. 거부함으로써. 그런 말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부정은 긍정에 영향을 주신다. 어떻게? 그 거부의 방식으로, 거부함의 그 태도가 긍정의 방식에 영향을 주신다. 긍정을 보다 소중한 것을 만들어준다. 굳이 말하면. 뭐 다른 예가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뭐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느끼면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그런 것 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굳이 오히려 그 다른 자외선이나 정의선을 못 보기에 오히려 부정적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일곱 가지 색깔에 대해서 선생님은 선명하다고 하시지만. 그게 이 무지가 맞는지 무의식에서는 그거 아닌 뭐가 작용을 한다고 저는 또 생각했기는 무의식 그 영향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거부한 거가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예. 뭐 모르겠어요 또 이게 와이트의 경우는 없어요 와이트의 경우는 없는데 그건 뭐 무의식을 말하는 어떤 학자들이 있다면 심리적으로 어떤 그 무의식의 어떤 기제가 메커니즘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왕왕 있으니까, 또 뭐, 누구야,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적외선 같은 것은 보고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사실은 느끼는데, 예. 그걸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뭐가, 사실은 예를 든 거죠. 예를 든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감이라고 하는 색감의 그 컬러의 어떤 그 분별을 우리가 그 무수히 많은 색깔의 스펙트럼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인다면 그 일과의 색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분별성이라 그럴까? 그렇죠. 어떤 중요성이라 이게 좀 차색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의 중요성이나 그 어떤 뭡니까 그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머지 것이 배제되고 있다. 아니 배제됨으로써 이게 더 뭐 집중성을 띄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런 방식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선택과 집중. 예, 선택과 집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와이트헤드가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이 솔직히 부정이 주체 형식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 무슨 말일까? 긍정적인 느낌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그런 이제 그 아주 투박한 사례를 예로 들어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사례도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그 불쾌한 경험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자꾸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할 수 있죠. 네, 바쁜 데는. 뭐 불쾌한 경험인데 아, 저 친구 만났더니 그래서 아주 즐거운 친구 만나가지고 계속 노닥거리면서 막 술 마시고 막 잊어버리려고 그런 게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부정적인 그 느낌 때문에 다른 것에 이제 다른 느낌에 다른 활동에 영향을 주는 방식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해가 된다는 느낌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은
단번지 얘기는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주칙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 하나의 느낌과 하나의 느낌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그것과 일대일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느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정되는 가운데 주칙 형식은 결정되는 거다. 다양한 느낌들의 조정 통합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들을 이렇게 담는다고 할 때 주체적 형식은 그러니까 주체적 다 각기 있겠죠? 이건 이것과 일대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고립해서 다른 것과 상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조정된단 말이죠. 조정되는 것도 통일되는 경험이 그래서 서로 뭡니까 느낌의 당시에 상호 상호 적응 어쩌스먼트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느낌이 느끼는 방식이 네. 그 어떤 그 독자적인 결단에 의해서 해소된 미결정성 이것을 좀 이해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게 어떤 걸 내가 봐야 드릴 거예요 어떻게 봐 드릴 거냐 이거를 중요도에서 가령 1에서 10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걸 3이라는 중요도 봐야 될 거냐 8이나 9로 봐야 될 거냐 이거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저는 이거 미결정 상태예요 지금 이 친구가 받아들인 그러면, 상태가 미결정성을 그렇죠. 해소한 거라 그렇죠. 이거. 완전히 받아들이면 그게 해소되는 거예요. 네. 아, 저건 10이었다. 대단히 중요한 거야, 저건. 일단 받아들였단 말이죠. 예, 그건 10이라는 평가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죠. 네. 주치형식이 그 미결정성을 해소하는 겁니다. 딱 결정하는 거죠. 저건 8점짜리. 요건 2점짜리. 그래서 그 미결정성을 해소한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 받아들이는 순간에 주치형식을 통해서. 그럼 또 있으세요? 또 있으세요? 질문하세요. 네, 없으면 그 다음 10일. 문단 10일. 분리적 느낌은 항상 어떤 선행하는 경험 주체로부터 도출된다. 계기 B는 계기 A를 정서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감각 여건을 경험하는 선행하는 경험 주체로서 파악한다. 또 B의 정서의 주체적 형식은 A의 주체적 형식에 수용되어 있다. 따라서 거기에는 A로부터 B로의 어떤 감각 여건에 대한 정서적 느낌의 벡터 전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B는 이 감각 여건을 A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느끼며 또 그것을 A로부터 역시 파생되는 정서적 형식으로 느낀다. 이것이 인과적 효과의 느낌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이다. 물리학에서는 이를 에너지 형태의 전달로 본다. 네. 저기 뭐 정서적 강도 이런 말이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이렇게 들게요. 탁자 위에 손을 얹으면 뭐가 느껴지나요? 약간의 차가움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탁자를 구성하고 있는 계기들의 그 물리적인 어떤 힘, 온도의 상태겠죠. 대적인 어떤 그 뭐니까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물체의 그 어떤 그 활동이 저거 품고 있는 어떤 온도입니다. 그게 내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에너지가 내 손에 전달하는 형식이 특정한 차가움으로 지금 경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차가움은 원리고 내 손의 차가움의 느낌은 결과입니다. 그 차갑다고 하는 거는 이 친구는 차갑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다른 형식으로 느낄 거예요. 뭐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놈의 에너지는. 그걸 나는 차갑다는 그런 부서적 형태로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 정서적 강도로. 그러니까 이 강도의 그 원천은 어디예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이렇게 전달된 거예요. 물론 형식은 달라요. 나는 차갑게 이놈은 뭐 주변의 공기보다 온도가 낮게 작동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내가 차갑게 느낀다고 그 반대편을 따뜻하게 느끼겠어. 근데 그게 왜 벡터 에너지의 전달이다. 에너지 전달이니까 벡터 전달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놈은 차갑게 느끼다는 건 그건 없습니다. 이건 이놈은 객체예요. 객체. 네, 객체니까. 근데 어쨌든 에너지는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때 전달되는 형식이 주치식 형식이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쓰면 점수 강도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는 인과 관계가 있다. 착자는 원인, 나의 손의 차가운 느낌은 결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에너지 형식은 차가움. 또는 저 탁자에서는 그 나름의 어떤 에너지 형식,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이렇게 맞닿아가지고 내 손에서 차가움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내 차가운 것에 대한 경험 속에는 외부의 물체의 에너지였던 상태가 내 손에서 반복되고 있고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자 보충 설명 필요하시면 하세요. 이거 종속적 강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가 주체, 그러니까 객체가 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 정서적 강도의 형태로밖에 주어질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외연적인 어떤 형태. 아니 그것도 형식일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약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그 느낌의 방식에서 형태라든지 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사각형 또는 입방체 이런 거는 객체적 종으로서의 어떤 자기 종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 아까 말한 이제 막 그 정서적인 어떤 그 뭐야 그 색깔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이런 이제 상당히 주관성이 강한 게 있죠. 그러니까 주체적 종이라고 해요. 구별돼 하기는 그러나 적어도 이 후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어떤 에너지 형태가 전달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색깔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냄새라든지 맛을 포착하는 거다. 그건 내가 내 입에서 만들거나 귀에서 만드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은 이게 다 외부 전달은 에너지 형식을 내가 받아내는 방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한때 그랬던 얘기거든요. 아까 로크라든지 이런 사람 근대 그 이문론자들에게서는 색깔이나 맛이나 소리 이런 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밖에는 뭐가 있는데 그러면 공간하고 시간하고 운동만 있어요. 그 운동이 이루는 다양한 효과가 귀에서는 소리를 만들고 눈에서는 색깔을 만들고 입에서는 맛을 만들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 자체는 색깔도 소리도 없는 우주예요. 그야말로 물질적 우주죠. 이게 기계론적 세계관에 기계로서의 세계입니다. 기계로서. 그러니까 이걸 왜 컬러풀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또는 이렇게 무슨 아주 그 꾀꼬리가 나는 어떤 이런 찬란한 세계를 본다는 건 단순히 인간의 오감에만 나타나는 세계이지 있는 그들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게 17, 18세기 기계론적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그 인식론적 세계관하고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인식론적 세계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세계관은 되게 이제 그 어떤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죠. 세계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세계관은 세계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세계를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세계를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어떤 신비한 덩어리로 볼 것인가 각기 다른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신비주의자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은 세계를 하나의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하죠. 인간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학으로 무장해야 된다 말이죠. 수학으로 무장해가지고 온갖 방식을 동원해서 이 세계를 쫙 풀어내면 이 순간에 알 수 있는 에너지의 총체로부터 우리는 미래 수백 수만 년 후에 세계상으로 우리는 다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근대 기원식관에 아니고 기원신념에도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나요? 라이프엣지는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라이프엣지는 기원적 아니에요. 글쎄요. 예, 유일하게 근대의 철학자들 가운데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엣지 뭐 이게 쉬운 뭐 등등 있지만 헤겔, 뭐 칸트, 피테, 지능, 헤겔 이렇게 몇 사람이 쫙 이성으로 쫙 있는데 딱 라이프엣지만 이게 유기철학자였어요. 유기철학자. 예, 생명을 중시던 사람이에요. 특히 그 다음에 라이프 직전에 있던 스피노자 아시죠? 네. 스피노자. 요즘 뭐 상당히 스피노자가 라이프 니치하고 이렇게 같은 계열. 예, 같은 계열입니다. 조금 한 세대 좀 앞서죠. 한 세대 좀 앞선 사람이죠. 스피노자는 완전히 그 당시 기계를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저거 맞다. 기계론 저걸 넘어서 기계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에서 우연은 없다. 목적 그거 없다. 철저한 기계적 의미가. 여러분 여기 어떻게 왔어요? 여기 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저 본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몸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강의 한번 들어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뭐 해보려고. 그렇죠? 뭔가 하는 줄 알아보려고. 이 보려고. 목적이 목적. 이게 목적은 먼저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보는 거는. 세계 해가 뜬다. 아 그 인구에서 뭔가 이루려고. 해가 뜨는 거야. 강물이 흘러가 바다로. 그 이유가 있어. 다시 돌아오고 있어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세계를 보면 목적론적 세계가 됩니다. 근데 그걸 싹 빼버리고 강물이 왜 흘러?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이게 물이니까. 높은 곳에서 어떻게 올라가는데 그건 기원에서 올라갔다가 시계가 떨어진 거야. 그러겠죠. 철저히 기계론적 원리에서 그걸 기계론적 세계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편입니까? 어느 한쪽도 아니죠. 어느 한쪽도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건 과학자의 태도 아니에요. 과학자는 한쪽을 지켜야 돼요. 특히 목전 세계관을 거부하는 데 있어요. 현대 과학자, 근대 과학자는 물론이고 현대 과학자도 목적을 내놨습니다. 목적은 의인관적 세계관. 인간의 비추어서 세계를 보는 방식. 그렇죠. 예, 그건 상당히 낙후된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체를 지워라. 자연에서. 자연 그 자체를 봐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인간이 빠져나가니까 거기는 물질적인 우주가 남죠. 물질적인 우주. 그 물질적인 우주라는 건 뭔가 에너지들의 다양한 수학적 움직임밖에 없어요. 에너지들의 흐름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건 양화되니까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다면 수학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는 예측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그게 기계적 우주관의 토대입니다. 여긴 인간의 의지가 깨입할 수 있고, 여러분이 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면 여러분이 어저께 먹은 모종의 어떤 음식 때문에 여기에 추동된 거예요. 어떤 원인 작동해서 가 밀어가지고 난 아무 생각 없는데 가고 온 거예요. 버스 타고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예요. 그게 기계론적 해석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론적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계론적 세계관은 그 목적론적 세계관의 그 뭐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원인 근본 토대. 당시 달라요. 목적론적 세계관은 이제 아직 이루지 않은 목적 때문에 온 것이고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이 날 때는 그 일이라는 까닭이 미래에 있어요. 목적 세계관. 근데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은 그 일이라는 까닭이 과거에 있어요. 그러면 작동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해본 일은 일은 강의 특기에서 미래에 좀 이따 있을 일이지만 미래를 뭔가를 위해서 온 것까지는 그 목적 세계관이고 내가 조금 전에 어저께 먹었던 뭐 음식 아니면 어저께 만났던 어떤 친구의 어떤 뭐 이상한 얘기 듣고 여기 왔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을 여기 이끈 거죠. 사실 그 기계론적으로 인간이 잘 설명은 잘 안 돼요. 잘 설명은 안 되는데 근데 인간을 빼고 보면 사실 그게 잘 설명이 훨씬 더 쉬워요, 여기에. 기원 세관이. 이게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계산이 잘 된단 말이죠, 계산이. 사람은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자연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기원 세관이 맞는 것 같고, 인간만 놓고 보면 목적 세관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근데 자연 과학자들은, 자연 속에 이제, 관심이 가 있으니까,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에 불과해. 따라서, 인간도, 기계적으로 해석해야지. 막간이 딸리하는 건 닭소리야. 라고 하는 게 과학자의 특사인 거죠.
됐죠? 예. 예, 그럼 12로 갑시다. 12. 그 산출의 역사에 기인하는 억제나 추가, 약화나 강화를 별도로 한다면 물리적 느낌의 주체적 형식은 느껴진 느낌의 주체적 형식의 재현이다. 주체적 형식은 그 자신의 원초적 요소들 외에도 객체적 여건이 지니고 있는 패턴의 재생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인은 자신의 느낌을 그 새로운 주체에 의해 그 자신의 것으로서 그러면서도 그 원인과 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재생되도록 넘겨준다. 여기에 느낌의 흐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재현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느낌은 그 여건과의 관련이 있어서 항상 새롭다. 왜냐하면 그 느낌의 주체적 형식은 비록 그 여건에 대하여 항상 재생적 관련을 갖는 것임에도 틀림없지만 그 여건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 그것도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서는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림 그 X, N과 X를 보시고 또 보시고 지금 보셔도 상관없고 그림에 N과 X 양쪽에 이렇게 있죠? 이러면 N이 이쪽에 X로 이렇게 넘어가서 재생된다고 그러죠. 리플러스 된다고. 그러면 그 리플러스 될 때 이 N이 갖고 있는 주체 형식이 있었겠죠. N은 N라는 뭔가를 느꼈으니까 X는 X라는 뭔가를 느꼈는데 처음에는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대체로 주체 형식을 반복.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를 들어가면 내가 손을 이렇게 느끼면 이게 이 신경에 따라서 올라오죠. 의식 중추까지 올라오라는 거죠. 그럼 그러면 끊임없이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 차가움을 이 손, 피부의 신경계통을 통해서 그 차가움이라는 게 반복돼서 반복적으로 와서 해석되는 거죠. 그죠? 물리적 에너지 흐름에서는 반복된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책상의 표면에서부터 내 손바닥을 거쳐서 신경을 따라서 중추 올리기까지 그 에너지는 에너지 형식은 반복되었다. 유사하게 반복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파괴 형식은 전적으로 객체에 있었던 거 아니다. 응? 주체가 거기에 개입한다. 선택이 개입한다는 거죠. 그걸 중시할 거냐? 형시할 거냐? 아니면 애착을 가지고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혐오를 가지고 약간, 뭐야, 멀리 하고 사는 가운데 받아들일 거냐? 그건 주체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거기엔 새로운 요소가 개입하게 돼 있다. 주체를 단순 반복하는 게 아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문단 얘기고. 이해했어요? 네. 자, 혹시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거기서. 없으면 13. 원인은 주체적 형식의 부분적인 동일성을 수반하는 결과 속에서 재생되는 느낌을 느끼는 자였기 때문에 결과의 구조 속에 객체적으로 존재한다. 원인이 객체적으로 결과 속에 있게 되는 까닭은 원인이 갖는 느낌이 하나의 느낌으로서 원인인 그 주체로부터 추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다시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립시다. N이라고 하는 게 X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때 그 N은 원래 누구 것이었어요? A 것이었죠? A가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N은 A의 구성원이었다고 하는 그 특성을 잃어버림이 없이 X로 가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X 속에는 단순히 N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원래 주체인 A의 특성이 스며들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은 11쪽. 섹션 3입니다. 네. Satisfaction, Project and Object Immortality. 그러니까 만족, 자기 초월체, 객체적 불멸성. 그렇죠? 자기 초월체라는 말은 처음 여기서 오늘 복잡하는 거고, 객체적 불멸성이라는 말은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고, 만족도 마찬가지고. 보죠. 그럼 각각 무슨 뜻인지. 네, 1번. 현실적 존재란 하나의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미완의 주체적 통일성을 갖는 많은 작용들은 만족이라고 불리는 작용의 완결된 통일성으로 귀결된다. 현실적 존재는 우주의 모든 항목과의 완벽하게 결정된 일대관계, 이는 긍정적인 파악이거나 부정적인 파악이다, 를 동반하는 하나의 복잡한 느낌에서 그 생성을 종결한다. 이러한 종결이 그 현실적 존재의 만족이다. 자, 이 얘기는 뭐 앞서 잠깐 그 어설프게 하면 했던 얘기죠. 생성을 마감하는 과정은 하나의 만족,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한 느낌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활동을 중지하고 객체가 된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거기서 더 할 얘기 있으면 추가하시면 할게요. 여기서 미완, 첫 번째 줄에 미완의 주체적 통일성 이라는 것은 객체적 요건들이 갖는 그들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세 개만 합시다. 이게 객체적 여건입니다. 받아들여서 이걸 통일해서 하나의 느낌, 하나의 원 필링, 이렇게 쓰진 않는데, 씁시다, 이렇게. 요걸 목표로 합니다. 요게 뭐냐니까 만족이에요. satisfaction. 만족이다. 만족이란 하나의 느낌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느낌들을 엮어가야겠죠. 이렇게 서로 대비시키는 가운데 종합해가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종합하면. 종합하려면 이 과정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론 짧은 시간 내에 하긴 하지만, 이렇게 종합하고, 이렇게 종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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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죠, 단계가. 이걸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 face. 그러니까 초기 위상. 그러니까 단순히 받아들이는 위상. 그 다음 그걸 보완해서 이렇게 종합해가는 중간 단계 위상. 그 다음 최종적 위상. 하나의 느낌으로 확 고정시키는 위상. 그래서 그 과정이 요 사이 단계를 미완의 위상. 미완의 위상. 요 마지막 단계를 완성된 국면이니까 완결된 위상.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느낌으로 통합해내가는 과정 중간에 있는 그 단계들을 미완의 위상.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 문단에서 조금 추가적인 기술이 들어있어요. 자, 거기서 또 할 수 있으면. 예. 그러면 생성을 종결하는 것이 이제 만족이면, 그 현실적 존재의 만족이면, 그 생성을 종결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불만족인가요?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다른 용어는 쓰지 않아요. 불만족 그런 용어는 쓰지 않고. 그러니까 그 뭐 생성의 완결 국면에서 갖게 되는 그 결정성, 확정성,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만족이라는 말을 쓴 거고, 그 만족은 하나의 느낌, 그러니까 다수의 여건들을 모아서 하나의 강력한 그 느낌으로 응집시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유비적인 표현이죠. 유비적인 표현. 우리가 뭔가 만족한다 하는 말 쓰잖아요, 보통. 그죠? 그랬더니 제가 하는 것들이 잘 이렇게 풍족해서 뭐 이렇게 잘 엮였다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대체로? 그런 의미로 유비적으로 쓴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은 두 번째. The process 거기요. A conclusion. 합성의 과정은 그 주체적 형식들에 의해 제어되는 느낌들의 점진적 통합이다. 이러한 종합 과정에서 보다 초기의 위상의 느낌들은 보다 후기의 위상에 더욱 복합적인 어떤 느낌의 구성 요소로 가라앉는다. 따라서 각 위상은 하나의 복합적인 만족이 달성되는 최종의 위상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 새로움의 요소를 추가한다. 이와 같은 느낌의 통합 과정은
느낌의 구체적 통일성이 달성될 때까지 진행된다. 이 구체적 통일성에 있어서 여러 반응태의 실현에 관련된 일체의 결정성은 제거되어 버린다. 합성 자체에서 생겨나는 존재들을 포함하여 우주 내의 많은 존재들은 이 최종적 통일성에 있어서 각 제각기 그 나름의 역할을 진행해 된다. 만족이란 합성이 그 정점에 이르러 하나의 완결된 확정적 사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네, 그렇죠. 아까 했던 얘기를 여기서 좀 더 확실히 해주고 있죠. 이렇게 엮어 간다는 말이죠. 요거, 요, 하나의 느낌을 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이, 통합하고 통합하고 한단 말이죠. 통합하고, 이건 세 개만 있지만 이렇게 묻어 있으면 이렇게 통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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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 하나로. 이거는, 아, 뭡니까. 아, 이렇게 이 보완을 위상에서 이 하나의 느낌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사라지느냐. 다른 방식으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들. 이것들은 사라져요. 내가 확정 지음으로써. 그죠? 아까 내가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준다 그랬었죠? 여기 들어올 때만 해도 각자 다 1점에서 10점의 가능성이 다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죠? 가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그 자기 고유의 점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완전히 결정되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니까 이 일자는 자기 주변의 세계 전체와 확정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나는 이 순간에 우주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그때 적어도 이 만족의 순간에는 우주와 확정된 관계, 우주의 모든 우주의 존재들과 확정적인 관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이 완결, 어떤 주체로서의 완성, 동시에 주체로서의 소멸, 그래서 객체가 되는 것, 얘기합니다. 자, 거기서 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여러 반응태의 실현이란 말은 주체의 형식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데서 반응태라는 형식은 주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런 것.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객체가 품고 있는 가능성은 어떤 면에서 무궁무진하거든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새로운 주체가 그걸 평가해서 자기 것을 삼을까에 따라서 그 평가 방식이 무수히 많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존재가 하나로 결정하면 나머지 가능성들은 사라지는 거죠. 그 객체가 갖고 있던 가능성들은. 동시존재? 네. 그, 주로 문학이나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뭔가 나랑 하여튼 그 지금 우주와의 합의이 어떤 다른 말로 동시존재 가능한 건지 동시존재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하시는 지 잘 몰랐는데 YTD에게서 동시존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 네. 동시존재는 경험할 수 없는 게 의문 아니냐 아까 지난번에 상관 얘기했죠. 우리는 직전의 과거를 보고 있다. 그렇죠. 모든 감각의 관계는 시간적 관계고 그 시간 비록 짧을지라도 이전의 사건을 우리는 해석하고 있다면 지금 증거하는 자기가 나름대로 평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비록 이런 것만 떨어졌으니까 즉시 내가 하는 얘기하는 걸 즉시 듣고 즉시 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걸 여러분 듣고 그걸 해야 된다 나름대로 걸러서 신경 조직을 통해서 그 시간 다 걸리는 거예요 그거 짧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 나한테 반응하고 그렇죠? 난 또 그걸 또 받아서 하는 동안 난 또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존재는 시간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적 관계는 안 벌었어요. 현재와 과거 사이의 관계라고 했죠. 시간이 형이 만나고 동시존재는 시간적 관계가 아니에요. 공간적 관계예요. 시간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계하죠. 느낌 자체가 시간적 관계예요. 뭔가 느끼고 경험한다는 게 시간적 사건입니다. 시간 속에서 시간과 더불이 나는 거예요. 동시존재는 시간이 없죠. 같은 시간대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관계할 수 없어요. 존재가 있기는 있지만 관계는 예, 있더라도 우리는 관계할 수 없다. 동시에. 그러니까 시간적 관계가 아니라 분리적인 관계, 공간적인 관계.
그런 게 사실 아닌데, 뭐, 유리적으로. 동시전제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시간적인, 시간이거든요. 파악이니까, 느낌이니까. 그걸 통하지 않고는 관계는 일 수 없어요. 관계 자체가 이미 느낀다는 게 관계예요. 파악한다는 게. 근데 파악한다면 시간적인 거예요. 그죠? 시간적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치지 않은 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과거의 것이다. 그러니까 동시 존재는 있는 점조차 모른다고 하는 게 맞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저기 별 보면서 있다고 하지 마세요. 없어진 것도 있으시죠. 그죠? 수천 년 전에 없어진 별을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동시는 몰라요. 선생님. 예. 시간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제가 스피노자 좀 여쭤보려고 예. 스피노자를 아까 선생님 아까 완전한 기계론이라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데카르트를 배우면서 데카르트를 따라가다가 비판을 했거든요. 예. 비판하면서 이제 스피노자가 그 제 생각에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 드레드 같은 사람들을 다 소환하지 않습니까? 스피노자를.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화이트 헤드 아직 잘 모르지만 화이트 헤드 하고 비슷한 쪽으로 제가 스피노자를 예, 스피노자를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트위터를 생각하는데 해석입니다. 해석을 하는 예, 해석이요. 근데 그건 근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정통 스피노자에 대한 리딩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빌려온 거예요. 살짝 비틀어서 그래도 원래 스피노자는 아니에요. 뭐 드루즈가 이런 스피노자는 그게 표현의 문제니 뭐니 하는데 그거 다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해서 빌려온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또 하나 스피노자는 윤리학이고 정치학도 해요. 나중에 정치학 핵심론 이런 책을 쓰는데 내가 읽은 스피노자에 의하면 그 뒤에 얘기는 다 헛소리예요. 그 에티카의 오브도 거 다 헛소리예요.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마치 그 앞에 그 1부, 2부, 3부 쫙 보면 인간은 철저히 자연기계 속에 얽혀 있어요. 물질기계 속에. 사유와 물질이 일치해요. 데카르트에서. 사유가 따로 놀지 않아요. 물질의 반영일 뿐이에요. 근데 물질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유도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자유가 없어요. 어떤 의지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자유란 뭐냐? 윤리란 게 뭐냐? 그걸 그냥 묵수하는 것. 그 영혼의 상하에서 그걸 그냥 전적으로 긍정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주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 그게 자유가 의의예요. 그게 스피노자 그게 스피노자 생각이죠. 거긴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없어요. 일상에서 얘기하는 윤리도 없고. 흔히 말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 그러잖아요. 선악? 그게 뭔데? 선악? 그거 이거 있어. 나한테 유리하면 선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악이지. 나한테 유리하는 게 뭔데? 나를 보존하는데, 기쁨을 주면, 그건 나한테 주는 선이고, 내가 나를 보존하는데, 해악을 끼치고, 고통을 주면, 그거 악이야. 거기엔 보편적인 우리가 공유 가능한 선 없어요. 공유 가능한, 우리가 함께 물리쳐야 악이 없어요. 스피라에게.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스피라. 아주 냉정한 사람이고. 근데 말한 말은 사막이라는 건 자기 많이 들었는데 필요한 부분만 딱 따라가. 그러니까 스피노자를 원래 모습 그려놓고 쫙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그 현대 사람 현대 그 들레즈라든지 뭐 거기 뭐 뭡니까 또 몇몇 사람 있죠. 몇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들어서서 제가 사실 들어서 자리가 없어요. 내가 그게 학부 때부터 의문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에티칼 아무리 읽어봐도. 그래서, 프랑스에서 최근에 거기서 하는 친구들 꽤 돼요, 요즘은. 우리 할 때는 없었는데, 스피노자를 무시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꽤 되는데, 내가 한 두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빨리 빠진 친구들. 이제 막 아주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 물어봤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대답을 하는 친구가 한 친구도 없어요. 제대로. 근데 데카르트를 너무 비판한 거는 데카르트를 비판한 거는 나 또 얘기가 긴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고 다음 시간에 혹시 되면 기회가 되면 데카르트와 어떻게 수련을 다른지 왜 수련을 제가 그 시대에 한 시대를 풍미했고 또 현대에서 왜 이끌었는지 잠깐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고.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스프린터를 화이트헤드 스프린터 비슷해요. 그런 얘기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다른데요. 있어요. 닮은 구석이 있어요. 이게 철학이나 이게 승부예요. 서로 양수로 싸우는데 가만히 들어가 옆에서 보면 이 같은 놈이네. 같은 놈으로 달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답니다. 전혀 무관심하면 싸우지도 않죠. 그럴 수 있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